문재희 교장은 서울의 한 교회의 장로. 지난 세일의 특별점심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장의 독실한 믿음 때문인지 학생들은 종교 행사에도 많이 동원됐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 하는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한 여학생도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서 막 보는데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소수도 아니고 되게 몇십 명이 내려왔는데 그걸 제지를 안 하셔가지고 음악이 결국 끊겼어요. 중간에 무대 내려와가지고 바로 옷 갈아입으려고 화장실 가는데 거기까지 막 따라오시는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전혀 제지도 없었어요. 공연 후 남학생들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학생들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친스러워하죠. 되게 다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런 학교 와서 공연을 다니나. 종교 행사에 동원된 건 비단 국내뿐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해외 공연단을 모집했는데요. 2017년 11월 학기 중에 일주일 동안 갔다는 대만 공연. 70만 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학생들은 해외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한 달 이상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대만에서 공연이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공연이라 생일이 없는데 엄청 크게 할 거다. 엄청 큰 공연들이고 경비나 이런 거는 비행기값만 내면 다 지원해 주니까 신청을 해라.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큰 곳에서 무대에서 하겠구나. 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착 첫날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했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의 많았는데 어르신 앞에서 저희가 막 스트릿을 하면서 막 힙합하고 뭐 막 케이팝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아 네 뭐하러 온 거지. 아, 처음이니까 그럴 거야. 첫날이니까 그럴 거야 하면서 조금 많이 참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는데 숙소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첫날 묵었다는 타이베이 숙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낡은 건물 한 층에 있는 캡슐 호텔. 방에는 작은 테이블과 2층 침대뿐. 지나다니기도 불편할 만큼 비좁았습니다. 캐리어를 뭐 펼쳤어요. 좁아가지고 저 밖에 나와서 펼치고 그랬거든. 좀 많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다음 날에는 더 나은 숙소라 했지만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제 어깨가 겨우 들어가는 정도로 엄청 좁은데요. 1박에 2만 원이 채 안 되는 저가 숙소. 복도도 엄청 좁고 그래서 만약에 옷 입으려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옷 입고 선생님이랑 행정실장님 다른 데서 자셨고 마사지도 받으러 가셨어요. 저희 행교조가 네.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막 여기 막 한 방에 3만 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3만 원 70만 원 내고 왔는데 한 방에 3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지금 생색을 내시니까. 숙소도 숙소지만 학생들에게 더 불만이었던 건 공연장 대부분이 대만 곳곳에 있는 작은 한인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엄청 소규모였어요. 되게 작은 교회. 되게 작은 교회에서 몇 분 안 계시고 그 앞에서 막 저희 이런 스트릿 댄스 막 추고 그러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당시 학생들의 공연을 했다는 대만의 한 교회. 학생들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때 계셨어요? 이건 도대체 교회에서 누굴까? 저는 한 시간 정도 이제 찬양하자 그런 걸
그래서 가요 가요했으면 좀 당황스럽고 저기서 나중에 컴플레인을 좀 하긴 했죠. 학생들은 기독교 자선단체가 주최하는 무대에 서기도 했는데요. 그곳 역시 분위기는 기대와 달랐다고 합니다.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집회하시다가 한번 보고 노래 끝나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희 되게 기분이 안 나죠. 할 기분이 안 나죠.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거면 그런 장소에서 해도 좀 뭐 우리가 일하려고 온 건데 뭐가 상관이냐고 이제 그냥 넘어가겠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돈을 냈잖아요. 경험을 쌓고 해외 나가서 공연해보고 싶어서 돈을 내고 갔는데 뭐 사람들 그냥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다 말다 하는 데서 저희 혼자 그냥 씨발 그냥 생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일정에도 없던 길거리 공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버스킹 말씀을 하시더니 숙소에 가서 뭐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도 길거리 공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그런 공연을 하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해외 공연에 빠지지 않고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장의 아내인 이 학교 행정실장인데요. 교장은 물론 그녀의 여비까지 학교 경비로 처리됐습니다. 교장 선생님까지는 뭐 교장 선생님이니까 오신다고 하더라도 행정실장님은 왜 오신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자기들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였어요. 그냥 관광 같은 것도 학생들이 갈 만한 곳도 아니고 같이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이 한 얘기가 교장 선생님 부부 가족 여행에 따라온 것 같다고. 교장 선생님 해외 공연에 행정실장이 동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실장이 왜 갔느냐라고 묻는데 행정실장의 자격이 아니라 공연예술연구소장의 자격으로 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만 때도 보니까 무용을 지도하거나 할 담당 교사는 또 안 계신 것 같고요. 엄마의 역할을 하러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옷 챙겨주고 아마 카톡 같은 거 이제 자료를 보시면 뭐 빨리 내려와라 뭐 짐 어떻게 했느냐 간식 준비해놨으니까 빨리 와라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